안녕하십니까. 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수성구 시지입니다. 시지. 시시에 바로 여기가 고산 초등학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여기 15m 도로, 15m 도로, 뭐 인도까지 하면 그 20m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도로를 접하고 있는 여기 이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찌 뭐 영상에서 한번 뭐 두 번 이렇게 보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여기 수성 알파시티, 알파시티에 또 어마어마한 또 계획이 있죠. 도시 계획이 잡혀 있죠. 뭐 롯데몰, 거의 뭐 10만 평 규모의 롯데몰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변에 보시면은 전부 다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요런 다가구 건물들이 참 귀한 위치예요. 여기는 현재 공실 없이 지금 임대가 다 되어 있고요. 다가구가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뭐 요런 새 건물들 도로 뭐 6m, 8m, 뭐 적게는 뭐 4m 도로도 물고 평당 2천만 원이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여기 인도까지 한 20m 도로 접하여 있고,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차량 유입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은 위치인데, 이게 2천만 원, 좀 2,50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접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건물은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많고, 그리고 향후 이제 기대 가치가 참 높은 그런 위치에 금액적으로도 괜찮은 건물이 있어서 한번 촬영해 나왔습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장의 우측에 4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 한 대 끄어져 있고, 그리고 1층에 카페가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보면 주차장 바닥도 전부 다 이렇게 인도 블록으로 깔아놔서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주차장 바닥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도 뭐 징크와 대리석 그리고 파벽 등을 조화롭게 잘 구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1층에도 이렇게 카페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 전체적인 외관 느낌과 1층 느낌이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2층에 두 가구, 3층에 두 가구, 그리고 4층에 주인 세대인 그런 구조인데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가는 쪽에도 바닥에 블록을 이렇게 다 깔아 두셨고요. 그리고 2층 여기는 건물 상가에서 쓰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이름도 참 예쁘죠. 더 헤븐. 이름도 예쁩니다. 자, 들어오면 1층에 이렇게 CCTV는 작동을 하고 있고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을 보면 여기 대리석도, 바닥 계단 대리석도 약간 상아색 라임스톤으로 이렇게 바닥 계단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계단실이 훨씬 더 분위기가 밝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 자체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층에는 두 가구 있는데, 투룸 하나와 포룸 한 가구가 있는데요. 투룸은 방 하나 거실이 있는 구조이고, 포룸은 방 세 칸 거실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포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평, 투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평, 11평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주인세대 있는 구조인데, 주인세대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참 뭐 새 놓기도, 뭐 새는 그게 상관없지만 주인세대 거주하기에는 엘리베이터는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계단으로 그냥 걸어 올라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뭐 장을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짐을 들고 올라올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조금 힘든 경우는 있어요. 일단 여기가 주인실에 독채로 된 구조인데, 주인실에 내부만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첫인상부터 깔끔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바닥도 신발장이 좌측 우측에 있는데, 바닥도 드러나서 신발장을 밑에를 신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뒀고요. 자, 들어서면 바로 이제 주인 세대 거실입니다. 자, 굉장히 깔끔하죠. 화이트 톤 컬러로 일단 주 색감을 맞춰뒀고요. 그리고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바닥도 폴리싱 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벽 채 보면 여기가 또 하얀색으로
정말 이 색감이 좀 특이한데 여기 필름 시트지 같습니다. 아, 시트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발라 놓으니까 뭐 칠한 것처럼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그리고 천장은 또 이렇게 도배로 마감을 했고 여기 다운라이트도 다 심어뒀는데 요 불도 한번 다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라이트도 심어서 조도를 맞춰줬고요. 전부 다 메인 스코팅에 바다 폴리시 타잉 그리고 아트월도 돌 한 장 한 장이 엄청 큽니다. 뭐 1200에 600각 타일 아주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안쪽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셔서 뭐 어떻게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방이랑 거실이랑 이런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그다랗게 잘 빠져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주방도 이렇게 상하보장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요 싱크대 문짝이 전부 다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와 그리고 싱크대 여기 문짝 문양도 서로 딱 맞춘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로 아주 공간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싱크볼로 심어 두셨고 그리고 여기는 또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 비스포크 냉장고인데 색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집과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옵션으로 들어가 있네요. 한 개는 김치 냉장고, 한 개는 냉동실, 한 개는 냉장실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뒀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장을 또 하나 짜 두셔서 뭐 세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옆에 보관하기도 참 편할 것 같고요. 구석구석 보면 장들이 참 많아요. 야, 이쪽에는 이렇게 보일러실, 야, 보일러도 이렇게 장을 짜놔서 이 공간 자체를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마감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 쪽에는 이렇게 스윙도어로 하나 설치를 해두시고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보여드렸고 이쪽으로는 이제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에 보면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욕실 청소하고 욕실 관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어제도 제가 화장실 청소했는데 솔로 바닥을 닦으면서 생각 들었어요. 아, 줄눈 하기는 정말 잘했다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도 약간 무광 이제 블랙으로.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홈을 넣어서 샴푸 같은 거, 아니면 바디 샤워 같은 거, 바디워시 같은 거 여기 다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뭐 사이즈도 뭐 고만고만 아주 잘 빠져 있고 바닥도 보면 여기는 강마루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방은 마루, 거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여기도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또 천장형 에어컨 하나 시공을 해두셨고 한쪽 벽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을 하나 또 짜두셨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장도 이렇게 큼직하게 이불 같은 거 아니면 옷 같은 거 보관하기 참 좋을 것 같고 기본 옵션으로 TV도 하나 갖다 두셨습니다. 이야, 참 주인 세대의 옵션을 이렇게 빵빵하게 해둔 집 잘 있을까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이렇게 간접 조명을 심어놔서 안방도 분위기 있게 이렇게 밤에 불 딱 끄면 분위기 있는 안방이 될 것 같고요. 저기도 이쪽 욕실에도 전부 다 바닥에도 줄눈 시공 다 해놨고요. 욕실 독이라든지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입 독이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이 있는 구조인데요.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으로 오르는 요 계단도 폭이 그렇게 좁지 않아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아주 괜찮을 폭의 사이즈로 복층 계단을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복층도 보면 딱 이렇게 방 하나 구조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고요. 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아주 활용성 있게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복층에도 보일러 리모컨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난방이 전달이 되니까 겨울철에도 쓰기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로 옥상과 연결되는데요. 보시면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 건물 앞 도로죠. 바로 보이고요. 건물 남쪽편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저쪽 편이 약간 남서방향입니다. 남서방향으로 앞으로 롯데몰, 간단한 쇼핑센터가 아니고요. 거의 10만 평 규모의 대규모의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가도 충분히 쇼핑과 여가생활 하실 수가 있고 엄청난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크고 작은 회사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저기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전부 다 수성구 쪽으로 범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황금도산동 쪽으로 많이 빠지시거나 아니면 경산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왜냐면 이 주변으로 이런 다가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출퇴근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다가구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메리트 있는 내용의 건물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IC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통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하철 2호선, 2호선 고산역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보로 한 5분 정도 하면 고산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면 생활, 그리고 뭐 세입자 세 받는 것까지 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괜찮게 나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투룸 두 개, 포룸 두 개, 주인 세대 총 6가구에 대지 185제곱미터, 건물 370제곱미터, 건축년도 2021년 6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4억 5천, 대출 7억, 임대 보증금 5억에 현재 인수 가격 좋습니다. 2억 5천만 원이고요. 월 수익 134만 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월 순수익 112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요즘 뭐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건물 여기 초기에 지어질 때 금리가 약 3.6% 쓰고 있는데 요즘에 금리 한 4%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순수익이 약 한 13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이자가 한 18만 원 정도 더 불었어요. 그래서 112만 원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수성구 건물들 기본 뭐 7억씩 뭐 적게 잡아요 한 5-6억 정도 인수가격이 나오는데 이 건물은 2억 5천입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셔도 5억이면 충분히 인수가 가능하고 월세 뽑아 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도로도 넓게 접하고 있고 그리고 알파시티 정말 아직까지 한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나온 아주 호재가 많은 그런 위치에 건물이니까 오늘 영상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막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시면 주변 한번 둘러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서 굉장히 가까이 접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도 금세 한번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좋은 매물, 필요한 매물 찾아봐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 파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